안녕하세요. 윤 파머입니다. 오늘은 헛개나무 밑에 잡초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헛개나무 밑에 모구대가 숨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모구대를 숨었고요. 표준어는 머위입니다. 머위. 그래서 이 머위가 항암 효과에 좋다고 해가지고 좀 심어놨어요.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 있고요. 잡초들하고 같이 성장 경쟁에서 잡초들한테 져버렸는데, 이 잡초를 올해만 일단 제거를 해주면, 올해 더 이제 머위가 더잘 자랄 것 같아요. 잘하면은 내년에 잡초를 이길 수 있는 머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예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대 안에 있는 잡초까지 좀 뽑아 주었습니다. 예초기로 잡초 제거를 하는데 모이대가 손상이 갈 수가 있어서 모이대 주변은 손으로 좀 뽑아 주었고요. 언젠가는 모이가 수익원이 될 거다 생각해서 심어 놨는데 잘 자란 것도 있지만 잘 자라지 않는 것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심어 놨었는데 이 헛개나무 밑에 공간을 활용하고자 머위대를 심어놨는데 사실 잡초의 제거의 역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머위대를 심어놨습니다. 이왕이면 머위도 같은 풀이지만 돈이 되는 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봤고요. 이 머위가 성장이 돼서 꼭이 헛개랑 같이 큰 수익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 그리고 이런 방법,
이 우리 농민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꼭 단비가 내려서 농민분들이 힘들지 않는 그런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